청원빌라 하산에 위치한 배아파트죠. 분위기 죽입니다. 아산에 20년 된 배아파트 이제 진입합니다. 여기는 그래도 문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진입하기가 쉬운 것 같아. 소리가 많이 나네. 농사 짓느라고. 아, 농사 짓느라고. 깜짝 놀랐다. 아, 그거 올라와서 맨날 럭대로 부숴갖고 저기 갖고 뭐 다 차놓고 뭐 이거 없는지. 아, 깜짝이야. 아줌마도 많이 놀라셨겠다, 맞죠? 아, 뭔 소리 들리긴 하더라. 아, 와. 들어가지를 못하겠다, 나무 때문에. 예. 네. 나무는 다 죽은 잡목이네. 와. 다 막혀있어. 안 되겠어요, 여기는. 자, 여기는 그래도 나무가 많이 안 자랐어요, 여기는. 문은 다 이런 식으로 잠겨있고, 밑에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. 와, 콘크리트 바람 존나 차가워. 오? 오. 왜요? 반응이 좋은데요? 반응이 있어요? 네. 오 마이 갓. 그때까지 한 번도 없어요. 안 되네.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. 예. 네. 화장실. 반응이 없다 했으니까 지금. 아, 깜빡거리고 반응이 오는 거야? 네. 와, 씨. 치즈고 뭐고 곰팡이 다 흐려있다 이거. 무슨 자료일까요? 어디요? 뭐 눌린 자국 같지 않아요? 콘초. 아파트는 그렇게 큰 아파트는 아니네. 방 3개 있고. 경건 보이겠어. 네. 좋네. 여기는 못 왔던 것 같은데. 달력이 2000년도에 멈춰 있어요. 20년이 넘었단 거죠. 비디오. 네, 여기도 비디오 많네요. 현대인의 피부 지식 브루스 비디오. 뭐 담금주 술 같은 것도 있고. 백세주인가? 어, 그런 거. 그런 것 같네요. 옛날 백세주. 네, 옛날 백세주. 디자인 바뀌기 전에 맞춰. 약봉다리도 있는데, 1999년도 약봉다리. 보면 안에 약이 그대로 있어. 야, 이 방은 무슨. 잡단 도구가 엄청 많다. 부츠, 바나나 같은 것도 있고. 비디오 강의였나봐. 전기 절약의 지혜. 홈 비디오. 이런 비디오들 엄청 많네. 와, 대박. 이 방에 왔는데, 여기는 장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저도 여기 몇 번 와봤지만, 처음 보고, 거울도 있고, 한복, 소복? 한복? 에, 뭐야, 이거? 홍시야? 홍시 같은 것도 있네요. 이 방은 한복이 있는 방이에요. 장롱도 그대로 있고. 뭐지?
정말 오래된 레인지 후드. 그리고 안에는 한 20년은 묶은 듯한 요런 조미료가 있습니다. 쇠고기 다시마, 꿀소금, 이런 조미료들이 있어요. 통장을 발견했어요. 통장 이름은 카네이션 종합통장인데 은행 이름이 한일은행. 이거 IMF 때 망한 은행으로 알고 있거든. 돈은 얼마 있나 보자. 93년도에 뭐 150만원, 70만원, 500만원 이 정도 찍혔으면 돈 없는 사람은 아니죠. 수표로 250만원, 750만원 부자네 부자. 통장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. 아니 나 진짜 이거 처음 봐. 나 여기 와가지고 차도 좋은 차예요. 에코스예요, 에코스. 예. 근데 보면은 이게 한국차랑 같아요. 맞죠? 보시면 이렇게 유리창도 다 깨져 있고. 이게 에코스는 상당히 고급 차량인데 그 당시 엄청 비쌌던 차량이죠. 뭐 있어요? 번호판 있어요? 와씨. 야, 그렇게 오래된 에코스가 아닌 것 같은데. 맞아요? 번호판이 바뀐 게 어? 하얀색 번호판이네요? 네. 왜 여기 방치를 해놓은 거지? 이거 몇 년 후에 이거 한번 해볼게. 오, 막 자동으로 닥쳐. 막. 무거워요? 없네요. 시체는 없네요. 다행히. 아까워지나. 엄청 고급 차량인데 맞죠? 번호판도 하얀색이고 맞죠?